매실차요. 구수해요. 매실차 구수해. 매실차 구수해야 돼. 시큼할 텐데. 매실차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아무래도 시우 아빠가 유명해도 막 공짜로 먹는 건 너무 제 생각에 안 된 것 같아요. 아, 저 생각이에요. 아니, 공짜로 먹은 적 없다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공짜 없는 거 아니야? 공짜 없는 거 아니야? 없죠, 없죠, 지금 공짜 없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시우 아빠가 스스스스. 근데 요즘에는 저희 그 뭡니까?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는 것도 있는데 시우를 알아보고 서비스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시우 딱 보고 어서 많이 봤는데 어서 많이 봤는데 막 이래요. 그럼 시우가 뭐라 그러지? SBS 스타 주니어 쇼에서 봤겠지요. 이국진아 씨하고 이경자 씨하고 같이 봤겠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 시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SBS 문화방에서 봤겠지요. 이경자 씨하고. 이경자 씨하고. 이국진아 씨하고 같이 봤겠지요. 시우야, 너무 기니까 이경규 아저씨 백. 그래. 이경규 아저씨 백. 그래. 아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지금. 좋은 얘기. 오우야. 아주 좋았어요. 최고야. 다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나 혼내잖아. 알았어. 외식파. 집밥파. 집밥파. 아빠가 집밥을 좋아하는 거야, 집밥을. 저희 집은요, 아빠랑 저랑은 외식파고요. 엄마랑 수연이는 집밥파라서요. 그래서 외식 한번 나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저번에 방학 때도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갔으면 그 나라에 음식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엄마랑 수윤이가 귀찮다고 해서 결국은 아빠랑 저랑만 외식하러 가고 엄마랑 수윤이는 숙소에서 라면 끓여 먹었대요. 아이고, 참 좋아. 수윤이 형 왜 외식이 싫어요? 귀찮아서요. 밖에 나가려면요 씻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집에 있거든요. 어머나.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이랑 생선이랑 폭신폭신 김치찌개가 제일 좋거든요. 박영영은 외식하는 게 왜 좋아요? 저는 진수성찬이 좋아요. 특히 횟집 같은 데 가면 밑반찬이 엄청 나와서 좋고 뷔페 가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갈비 스타일 스시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제가 싹 들고 와요. 근데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쩜 저렇게 식성이 해수님.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할 정도인데 해수님. 외식 나가려고 한번 계획 잡으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고 일단 밥 먹으러 가서도 그래요. 메뉴 고르는데 막 스트레스가 너무 완전히 틀려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어떨 때는 화나갖고 굶기고 싶고. 절대 안 돼. 배고프면 다 먹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아빠가 그런 그렇죠? 아빠가 아니야.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를 미워해 누굴까요? 아, 삼형제. 삼형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 가족이 외식하러 가면요. 저희 집 식구도 많고 엄마가 연예인이라 주인 아주머니께서 엄청 반겨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딱 5분만 지나면 저희를 미워하세요. 아니, 왜 미워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사남매가 떠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반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떡갈비집에 갔는데요. 메추리알 잔조림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아주머니께서 결국엔 사발에 담아주셨어요. 화나셨나 봐요. 아니에요, 혜찬이가 울어서 그래요.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 뭐 먹나 구경하고 다녀서 그래요. 제가 화장실 100번 가서 그래요. 야, 식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메추리알 계속 달라는 거하고 식당 100분 가는 거하고 다른 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일단 음식점을 가면은 더 이상 거기는 음식점이 아니라 전쟁터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집, 뭐 분위기 뭐 이런 식당은 가본 적이 거의 없고 일단은 손님이 적어야 된다. 그리고 놀이방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고요. 아까 이제 가경인에도 음식이 두 편으로 나뉜다 그랬죠. 입맛이
저희는 애 넷이 다 달라요. 아유. 그치? 그치? 아유, 엄마 불쌍해. 정말 힘들어.